재발견 이혁재. 재미도 오케이, 지식도 오케이. 안녕하세요, 스펀지의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나오셨습니다. 네. 아, 맏형이죠, 맏형. 아. 듬직한 기둥입니다. 조영희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수경 씨 반갑습니다. 예.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네. 아, 예. 이분 수식어 굉장히 감동적이죠? 죽어가는 지식을 살리기 위해 이분이 오셨다. 정성훈! 반갑습니다. 예, 상큼 발랄. 깜찍의 대명사 우리 타이푼의 설비. 예, 반갑습니다. 정말 순수기 자체. 예. 그리고 이분은 개그계 순수입니다. 김준호 씨 반갑습니다. 아, 김준호 씨.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감정해 주실 분 누구죠? 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원 50분께서 오늘도 스펀지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감정단은 네네. 과학자의 눈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공정하게 별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가길 바라면서 네. 자, 첫 번째 스펀지 들어가겠습니다. 난가? 아니죠? 야, 몸 예술이다. 아, 이분은 운동을 하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제가 평가해 드릴게요. 좀 전 분은 정말 관리 잘하신 분이고 이분은 제가 좀 나오셨어요. 이거 왜 뭘 무슨 스펀지예요? 이거 글쎄. 가위바위보에서 이 가위는 네모다. 저 아시겠어요? 나는 여태까지 본 가위바위보 중에 가장 격렬한 가위바위보. 난 뭐 하나 했더니 겨우 가위바위보. 근육을 세우고들 난리야. 네. 조금 야하기도 하네요. 마님이 보고 있나? 어디서? 가위가 이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가위도 아니고 주먹도 아니야. 이건 가위도 아니고 주먹도 아니야. 이게 애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건 반칙이다. 어? 이 가위만 인정되고 이건 반칙이다. 가위바위보 할 때 이게 반칙이라고요? 예예. 예. 아니요,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 이것도 내고 이것도 내고 이것도 내고 다 내는데 심지어 이렇게 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좀 얍삽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김진호 씨 말은 이거는 반칙이다. 예, 반칙이다. 저 왔어요. 아, 또 가위바위보에서 이 가위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 네, 고백하는 거다. 왜냐면 사랑한 사람, 뭐 마음에 드는 사람 보면은 너 찍었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걸 하게 되면 떨리게 됩니다. 그래, 사랑. 고백이네 진짜. 아, 그래. 사랑. 왜냐면은 사랑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빵빵 쏘잖아요. 사랑한다고 할 때. 이렇게. 저한테 한번 쏴보세요. 앙. 다시 한 번. 진짜 떨리네요. 떨리세요? 떨리네요. 난 유부남이라서 그런가? 난 안 떨리네요. 다시 한번 봐봐. 제가 해볼게요. 예. 유부녀가 또 해줘야지. 예. 아, 지금 이게 오네요. 이 머리도 괜찮아요? 예. 너무 아름다우시다. 자, 봅시다. 자, 네, 그럼 과연?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것은 네모다. 오! 와, 아까 제일 처음에 이긴. 가위바위보에서 이 가위는 반칙이다. 명실상부 놀이문화의 대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기는 게임 가위바위보. 그런데 엄지와 검지로 만든 가위를 내면 반칙이라는 황당한 인터넷 제보. 그래서 한국가위바위보협회에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네? 이 가위가 정말 반칙입니까? 네, 반칙입니다.
2001년 제1차 세계 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국제협회에서 정식 룰을 정했는데 엄지와 검지를 펴서 가위를 내는 것은 반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요? 국제 룰이 있어요? 가위바위보에도 규칙이 있다? 그럼 한번 규칙을 좀 봅시다. 준비! 지금부터 가위바위보 게임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기름은 왜 발라? 가위바위보! 빨간 근육맨이 이겼군요. 반칙! 왜, 왜? 반칙이에요. 지금 반칙입니다. 반칙! 네? 도대체 왜 반칙일까요? 오른손으로 해야 되나? 반칙!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국제 규정에 따르면 오른손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왼손은 반칙, 오른손이 맞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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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 어쩐지 게임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아, 패턴을 읽는 건가 보다 지금. 주먹 간의 거리는 30cm 이상 110cm 이하로 합니다. 간격에도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번엔 어떤 규정일까요? 반칙! 왜? 여러분 한번 추측해보세요. 이게 왜 반칙일까요? 잔뜩 멋을 내고 오셨군요. 반칙입니다. 아니, 짐이 좀 살아서 그런 건 어떡해요. 가위바위보! 반칙! 반칙! 언뜻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무슨 반칙일까요? 번은 모든 손가락을 수평으로 펴서 손등을 위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위로? 가위는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위는 엄지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에 의해 숨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지가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보여야 된다는 거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상대방의 시선을 가리는 행동은 금지. 가위바위보! 물론 상대방의 눈에 충격을 가하는 행동 역시 금지입니다. 저 두 선수 우위상은 반칙 아닙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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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 사람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계속 비기는데요. 총 10회 이상 비길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금지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왜 반칙인지? 아니, 이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기 중 협회 관계자나 심판과의 접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건 당연히 반칙입니다. 이런 규칙들이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세계 가위바위보 선수권 대회의 경우 선수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고 가위의 모양 역시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보의 경우도 손바닥이 테이블을 향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게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고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가위바위보가 국제 규정에 따른 이 가위바위보와 모두 다르다는 사실.